안녕하십니까. 최강야구 경남고등학교와 최강몬스터즈의 경기. 최강야구가 처음으로 지역으로 원정을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상징적인 이곳 대구 라이온스파크에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오늘 이승엽 감독도 본인이 라이온스파크에서 감독으로 데뷔전 갔기 때문에 초대를 하셨는데 그 인원이 남다릅니다. 2,000명이 넘는 분을 초대하셨다고 해요. 2,000명이요? 2,000명이 넘습니다. 지인이요? 이게 무슨 말이세요? 오늘 그래서 과연 이승엽 감독이 선수로서 타석에 들어설지 이게 초미의 관심이에요. 들어오죠. 그리고 경남고등학교는 올해 황금사자기에서 우승했던 경남의 전통적인 강호입니다. 오늘 이승엽 감독의 선발 투수 선택 바로 심수창이었습니다. 직전 등판에서 선발로 등판했을 때 3이닝 무실점 좋은 투구 내용 보여줬어요. 2회다 2회. 심수창 선수가 경남고등학교의 1번 타자 강민호와의 승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구 바깥쪽 낮은 곳으로 갑니다.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 이동, 낙구지점 포착, 잡아냅니다. 이제 2번 타자 임성주 선수입니다. 타격합니다. 높게 떠오는 타구, 다시 한번 중견수 박용택 선수죠. 편안하게 처리하는 박용택 선수입니다. 나이스. 이게 라이온즈 파크에서는요, 보통 이 투수들 같은 공을 낮게 던져라. 네. 플라이볼을 맞으면 이게 홈런 쪽은 가능성이 많거든요. 심수창은 그 반대되는 투구를. 아, 뜬금을 오히려 유대한 적이 있어요. 의도는 안 했겠죠. 근데 지금 그게 좋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번 타자 김정민 선수로 이어지는데 여기서부터는 심수창 선수도 긴장을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 선수인데 18세 이하 대표팀에 발탁이 된 선수고요. 초구를 타격했습니다. 이번에도 높게 뜬 공. 오케이. 정구로 선수가 처리하면서 뜬공 세계 기분 좋은 선발 그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선발 투수 심창이었습니다. 아, 좋아. 조금만 더 잘못 던지 마라. 3회만. 좋다. 괜찮아. 앞으로는 터져가세요. 자, 이제 경남고등학교의 선발 투수를 만날 시간인데 박윤성 선수입니다. 올해 고교야구 주말리그 전반기에서 우수투수상 그리고 황금사자기 전국대회에서는 역시나 우수투수상을 수상했는데 싸운다, 승부를 할 줄 아는 선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포수 김범석 이 선수도 주목해야 되는 게 경남고등학교 투수들의 첫 번째 작전은 포수 김범석이 내는 사인대로 던진다. 절대적으로 안 돼요. 제가 아까 김범석 선수한테 물어봤어요.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냐, 감을 하는 스타일이냐. 시합전 3시간은 무조건 공부한다. 아... 최강야구 공부했냐? 다 했다. 그렇군요. 1번 타자 정근우 선수의 타석입니다.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박윤성의 초구가 기대됩니다. 초구 바깥쪽 스트라이크입니다. 꽁쪽꽁 깊숙하게 찔러넣습니다. 풀카운트 승부. 타격합니다. 땅볼 타고 타격수 잡을 수 없습니다. 오늘 경기 정근우는 첫 타석부터 안타를 뽑아냅니다. 2번 타자 류현인 선수입니다. 현재 몬스터즈 팀의 기둥이 되어 있습니다. 2번 타자 류현인 선수가 딱 들어오는데 라인업이 정말 완성이 되고 있어. 안쪽에 걸렸습니다. 높게 떠거나 타고 3루 뒤쪽으로 이동한다요. 잡아냈어요. 잡아냅니다. 머리 뒤쪽에서 날아오는 타구를 잡아내는 3루수 배정훈 선수. 이제 3번 타자 박용택 선수입니다. 박용택 선수가 이곳 대구 삼성 라이온스 파크에서의 프로 시절의 기록을 저희가 찾아왔는데 무려 4할 1푼 1리에 홈런 9개를 기록했습니다. 장타율이 7할이 넘고요. OPS가 1.2가 넘어요. 이 정도면 라이온스 파크에서 가장 잘 치는 타자가 박용택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은 사직택이 아니고요. 라이온즈 택이에요.
파울이 됩니다. 투수 템포 좋다. 템포 좋아. 두 번째 아웃 카운트는 스스로 잡아내고 있는 선발 투수 박영선입니다. 포수 윤준호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바로 바로. 갑니다. 막힌 스트라이크 아웃. 정글의 안타 이후에 세 타자를 내리 잡아냅니다. 3진 두 개를 추가하고 있는 선발 투수 박윤성이었습니다. 이제 2회 초 경남고등학교의 공격으로 갑니다. 두 선발 투수가 정말 눈길 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일이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4번 타자 포수 김범석 선수입니다. 김범석 선수 아우라가 있는 체구예요. 이 선수도 청소년 지금 국가대표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떨어뜨립니다. 공 빠지면서 높게 갑니다. 떨어지는 공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바깥쪽 코스 다시 또 커트해내고 있습니다. 이 결정으로 던지는 공들을 지금 다 받아쳐가지고 지금 커트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심수 창원. 다시 또 커트하나요? 심수 창 빠지면서 결국은 볼넷으로 출루합니다. 이제 6번 타자 권태인 선수입니다. 했습니다. 좌중간 깨끗하게 떨어집니다. 1루주자 2루 통과해서 3루까지. 원아웃 이후에 나온 6번 타자 권태인의 안타. 주자는 3루와 1루입니다. 이제 7번 타자 조세익 선수입니다. 절대적으로 낮은 피치를 해야 됩니다. 저거 바깥쪽 멀리 갑니다. 다시 또 바깥쪽이에요. 카운트 볼트. 더 출루 안 돼요. 수창이 형. 승부. 된다. 주자 한 명이 더 나갑니다. 원아웃 주자는 만루가 됐습니다. 초구 카운트 싸움이 중요한데요. 저는 슬라이더가 좋다고 보여지는데요. 초구에는 방망이가 혼나옵니다. 아야! 파울볼. 오케이. 김수창 선수는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땅볼 유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6-4-3 가자, 6-4-3! 아야! 아야! 땅볼 타구 유도됩니다. 이루수 잡았어요. 유격수에게 1루까지 더블 플레이! 심수창! 이제 2회 말 최강 몬스터즈의 공격으로 진행됩니다. 타석에 정희윤 선수입니다. 나이스 캐치야. 네. 오늘 저희 만나서 제가 홍구보다 먼저 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정희윤 선수. 이홍구, 정희윤. 누가 먼저 홈런을 칠 것인지. 라이온스 파크 개장 이래 첫 장애 홈런의 주인공은 바로 정희윤 선수였어요. 정희윤 선수 오늘 생일이에요. 그렇죠. 7번 타자 이용구 선수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윤 선수가 6번 타자에서 볼넷 내니까 할 말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게요. 6번 타자 역할도 잘했습니다. 막 이러면. 정말 타격합니다. 왔어요! 탑장! 왔어요! 탑장! 와!
3장 넘어갑니다. 이형구 드디어 첫 홈런 마스오리퍼가 오늘 이곳에서 터집니다. 선취점을 팀에게 안기는 이형구 선수입니다. 이형구의 투런포 이렇게 몬스터즈게 기선제압에 성공합니다. 야, 네가 먼저 섰네. 아, 형구 배. 와, 형구. 와, 장황치네. 아들, 형구. 여러 감정이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프로했을 때는 그런 감정을 잘 못 느꼈는데 여기서 같이 조언도 해주시고 잘하자는 그런 말씀들이 많으시니까 아직까지 야구를 그 사랑하고 좋아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승엽 감독이 선발 투수 심청 선수를 두 이닝만 던지게 하고 투수를 교체를 했어요. 이대훈 선수를 교체를 해줬습니다. 지난 경기부터 확실히 구위에서 완전히 살아난 듯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공 하나, 아웃카운트 하나. 그리고 이제 1번 타자 강민우 선수로 갑니다. 방금 사자기 전국 고교 야구 대회에서 순상을 수상했었던 강민우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팀의 우승에 한몫을 했었던 강민우. 초구. 오, 스트라이크 전원 되지 않습니다. 원앤원의 볼 카운트. 잡아당깁니다. 3루죠. 페어볼입니다. 1루에서 멈춤주심을 받습니다. 가운데로 몰리면 이 공을 받아쳐가지고 장타. 거기다 이 경량고는 출루가 꼭 필요한 그런 상황에 단타가 아닌 장타를 치면서 찬스를 살려줬어요. 좋았어, 민우 좋았어. 원아웃이다. 확인해. 그러면서 원아웃 이후에 득점권 주자가 생겼습니다. 안타가 필요한 경남고등학교. 이제 2번 타자 임성규 선수입니다. 초보 지켜봤습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허스윙 삼진아웃! 바뀌었죠! 허스윙 삼진아웃! 이제 투아웃 주자는 2루입니다. 3번 타자 김정민 선수입니다. 준호야, 막 칩을 하면 안 돼. 카운트 보고 빼고 해야 돼. 좋아, 좋아. 나이스. 스윙이 나옵니다. 약 조금 타격합니다. 높은 바운드. 투수 1회 자타 1루. 약 조금 타격합니다. 높은 바운드. 투수 1회 자타 1루. 아웃이 됩니다. 날아갔던 이용구 선수가 이대훈의 세 번째 아웃카운트를 잡아줍니다. 3회 실점하지 않는 이대훈 선수였습니다. 3회 말 몬스터즈의 공격입니다. 선제 타자 류현인 선수입니다. 거승 3진아웃. 상위 타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아주 공격적으로 카운트 싸움. 이게 눈에 들어옵니다. 바깥죠. 허스윙 3진아웃. 힘났습니다. 높게 뜬 타구. 투수, 포수, 1루수까지 포수가 마운드에서 처리합니다. 3야. 이제 경기는 4회 초 경남고등학교의 공격입니다. 5번 타자 손민석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초구부터 안타를 뽑아냅니다. 아, 잘 쳤다 이거 진짜. 이제 6번 타자 권태인. 권태인 선수는 첫 타석에서 중전 안타를 기록했던 선수고요. 경남고등학교 6번 타자 권태인.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 내려옵니다. 앞에 뚝하니 떨어지는 타구입니다. 이렇게 다시 또 안타 기록하는 권태인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의 안타.
쪽입니다. 그렇지. 일루 쪽입니다. 일루 잡고 1루 그리고 1루로 던져요. 1루에서 세이탄정이 나옵니다. 아, 나이스 나이스. 안구! 안구! 서서서! 주자 3루와 1루 동점 주자까지 나가 있습니다만 이대현에게 남은 아웃 카운트는 하나. 8번 타자 배종훈과의 승부입니다. 변하게 해라 변하게. 니꼬마 니꼬마. 밀어넣으면 안 돼, 밀어넣으면 안 돼, 밀어넣으면 안 돼. 타석에 배정훈입니다. 땅볼 타구가 만들어졌어요. 3루수 건져냅니다. 최수현의 송구. 1루에서 정확하게 아웃카운트를 잡아냅니다. 신영우 에이스입니다. 얘가 에이스야? 얘가 신영우야? 어, 신영우 나왔네. 얘 청순 대표? 얘 청순 대표지? 아. 1차 지명이가? 예. 아마 뭐 그렇게. 경남고등학교에서 마운드를 교체를 했습니다. 신영우 선수인데 이 선수도 18세 이하 국가대표에 지금 발탁이 된 선수입니다. 영우 가자 영우! 149. 연습구가 149가 나오고 있어요. 야 이거 뭐야? 초구 49. 어? 초구 49. 49? 네. 뭐야 초구 149야? 초구가 진짜 좋아. 골 빠르나 좀. 네? 볼 빨로 150 나오네. 야, 안 나오면 알아서 해라. 아, 진짜 나오네. 태권브이! 태권브이! 과연 이 신영우라고 하는 선수가 어떤 투구를 몬스터즈 상대로 보여줄지 이태근 선수부터 시작합니다. 가자, 가자, 가자! 초구 방망이 끝에 걸립니다. 150km의 빠른 공! 오, 150. 잘 걸린다! 이야. 들어왔습니다. 몸쪽으로 가는 척하면서 꺾이는 게 빠르기 때문에 깜짝 놀란 거거든요. 야, 얘 그래도 직구 좀 때리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놀랬던 건 변화구예요. 네. 변화구의 브레이크가 제가 생각했던 궤도의 볼드라고는 완전 달랐거든요. 네. 행각조 박스윙 3진아! 행각조 박스윙 3진아! 이때까지 봤던 피자들 중에서 최고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는 정의윤입니다. 153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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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니 이런 거니까 오늘은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대퍼 쏘네, 대퍼 쏴. 아씨. 다시 빠른 공! 154! 154요! 154km의 최고구수! 154! 154! 154! 공 높게 옵니다. 투에논. 바깥쪽 튀어나갑니다. 야, 정윤 선수도 20km 대단합니다. 3&1입니다. 낮은 공 곤란하면서 정윤 선수는 오늘 두 타석 모두 볼넷으로 출루합니다. 직전 타석에 홈런포를 쏘아 올렸던 이영구 선수. 강속구를 던지는 신영우를 상대합니다. 초구 떨어지는 공에 당합니다. 오! 아, 제 최대하다. 브레이크가 엄청 좋네. 아, 지금 너클컵인가요? 너클컵이요. 아. 날카롭게 떨어지는데 아, 각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신영우 선수를 보면서 이 빠른 볼을 154 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너클컵을 이렇게 던진다. 이거는요, 프로에서도 A 플러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떨어지는 공에 당합니다. 삼진아. 와, 오, 라이트 볼. 반칙 아니야, 이거? 이제 서동욱 선수와의 대결인데, 서동욱 선수는 삼진을 많이 안 당하는 유형이거든요. 라스, 그런데 지금 151km의 빠른 공에 헛스윙이 나오고 맙니다. 오, 오, 좋다. 형, 얘 무조건 1차 지명이겠지? 얘 최고야. 야, 1차 지명이야. 이때까지 봤던 애들이 최고. 타격했어요. 일루쪽 파울입니다. 이게 지금 이 138, 139 나오는 게 이게 스플릿이거든요. 빠른 볼만이 아니고 너클 파고 거기다가 스플릿. 가자, 가자, 마무리해!
나왔어, 나왔어. 모든 아웃 카운트를 3진으로 잡아낸 투수 신영우 선수였습니다.